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원장님께서 개원을 처음 하시고 세무사 사무실 등과 거래를 하실 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용 신용카드는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이야기하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도 물론 가능하지만 원장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카드와 원장님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카드는 모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불필요하게 카드 영수증을 챙겨주신다거나 아니시면 연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챙겨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매우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1.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현금 영수증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부분에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을 클릭하시면 3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들어가시게 되면 사업자 신용카드나 아니면 개인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사와 그 카드 번호를 입력하심으로써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카드를 모두 등록하셔도 되고 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의 사업용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원장님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간 카드 사용 내역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을 하셔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